인서 문성원 박우진이 나오겠습니다. 아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모 그렇습니다. 양팀 네. 훈훈하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. 또 15프로 경기 네. 출발했습니다. 이게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문서진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대로 던져봅니다. 두 점 깨끗합니다. 시작하자마자 오늘 첫 핸드오프 다시 최한열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. 최한열 두 명 사이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. 돌파합니다. 바운드 패스 세 명 사이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. 이성욱 득점. 아, 확실히 이성욱도 높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, 그리고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. 현대 모비스가 첫 번째 득점을 올렸지만 일단 김민기 왼쪽으로 돌파합니다. 오른손 레이업 떨어집니다. 확실히 공간이 최한열.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. 골밑까지 들어갔어요. 이성욱 또 이번에도 패턴 볼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벤치에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하겠죠. 오. 이제 황서진의 두 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. 공격 리바운드 어렵게 살려냈습니다. 골밑 되지 않았어요. 김태휘 오. 김태휘 빠릅니다. 김태휘 떨어집니다. 김태휘 빠르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오. 두 점 터졌습니다. 황서진 아 현대 모비스는 마무리 속공까지 했다면 더... 김민기 빼줬어요. 김정동 스탑점퍼 들어옵니다. 김정동 아 지금 스핀모브 이후에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장면 완전 나 아, 날라서 네. 마무리 지 않았어요. 김민기 빠르게 올라갑니다. 김민기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. 최한열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. 네. 신장도 더 좋고요. 그렇죠. 오, 이성욱 좋은 움직임 마무리 짓습니다. 아 이성욱 말을 하고 있자마자 형빈 앞서 야투 능력을 보여줬어요. 김태희 먼 거리 던집니다. 최한열 네, 패스죠. 이성욱 네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. 지금 또 41대 25 DB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DB가 이제 결승